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서초동에 왔습니다. 아, 먼저 커피 한잔 하세요. 바로 호시노소라라고 스시 코오지에 계셨던 우에인 셰프님이 헤드셰프로 계신 가이세키 오마카세에 왔어요. 오픈 소식 듣고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코오지 셰프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식사하고 왔습니다. 공짜로 먹고 왔단 뜻이에요. 하하. 호시노소라는 오피런스 빌딩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이 오피런스 빌딩인데 제가 정신줄 잠깐 나가지고 M1대 갈 뻔했네요. 우선 호시노소라는 스시소라의 프라이빗 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찾아오실 때 스시소라 서초점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바로라서 위치가 참 좋아요. 차를 가져오실 경우에는 건물 지하에 주차하시면 돼요. 호시노소라 예약은 스시소라 서초점으로 전화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단, 여기가 평일 저녁만 영업하기 때문에 주말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착했으면 이렇게 우선 스시소라에 들어가서 호시노소라 예약했다고 하면 안내를 따로 해주세요. 가격은 12만원 오마카세 코스 하나이고 사케 페어링 3종, 5종 이렇게 준비돼 있네요. 가이세키 요리는 작은 그릇에 음식이 담겨 나오는 코스 요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술 없이는 먹기 힘들 것 같아서 사케 페어링 5종도 함께 먹었습니다. 호시노소라를 이끌고 계신 우에인 셰프님 소개는 이미 코오지 채널에 많이 소개된 것 같아서 캡처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 마지막 구절이 눈에 띄는데 공식이 아니네? 그럼 바로 호시노소라의 가이세키 오마카세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음식은 가리비 껍데기에 담은 해산물입니다. 가리비 관자, 새조개, 도화새우예요. 위에 젤리 같은 건 시소젤리 소스이고요. 제가 또 새우 덕후니까 새우 먼저 먹어봤는데요. 좀 독특합니다. 가리비나 새조개가 날 것이니까 새우는 식감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수비드 조리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때는 수비드고 뭐고 새우 떨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떨어졌어도 뭐 당연히 주워 먹었을 테지만 새우는 부드럽긴 한데 되게 찐득해요. 탱글탱글한 새우살 생각하고 먹었다가 먹자마자 살이 풀어져 버려서 좀 당황했어요. 랍스터 같은 경우는 살이 뻑뻑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비드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도화새우는 안 그래도 부드럽고 연한 살인데 여기에 수비드를 하니까 도화새우 식감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처럼 탱글파는 좀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맛과 향은 농축된 것 마냥 정말 진하고 좋았습니다. 이건 새조개인데요. 새 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새조개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 조개입니다. 새조개는 옛날에 샤브샤브로 많이 먹었었는데 회로는 정말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살에서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고 씹으면 달고 감칠맛 나는 조개의 즙이 흘러나옵니다. 조개 특유의 시원한 그 향도 좋았어요. 가리비는 근래에 먹었던 가리비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겉면을 달궈진 석쇠로 모양만 낸 정도로 살짝 익혔는데 이 살짝 익은 가리비의 고소함이 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네요. 또 이 소스가 상큼새콤하다 보니까 횟감들을 더 신선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 저기 구석으로 몰린 건 시금치인데요. 포항초라고 포항에 있는 초등학교 아니고요. 포항에서 재배되는 재래종 시금치라고 해요. 시금치 맛입니다. 첫 사케는 니토라고 병에 토끼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맛과 향 두 가지를 모두 잡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케는 부드럽고 별로 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표정이 왜 저러지? 누가 보면 한 50도짜리 술 먹는 줄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음식은 대게로 만든 세이모노예요. 육수는 가스오부시와 대게로 뽑았고 안에 있는 건 대게 완자입니다. 위에는 당근과 유채꽃이고요. 완자를 갈라보니까 대게 살결이 보이네요. 흰살 생선을 다져서 넣었고 그리고 뻑뻑하지 말라고 기름이랑 계란 노른자도 넣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완자는 입에 넣자마자 살랑살랑 막 풀어져버리는 그런 식감이에요. 국물도 굉장히 맑고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했습니다. 이건 오츠코리라고 하시던데 이게 생선회를 공손하게 표현하는 일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회 4종 세트입니다. 참치 뱃살과 등살이 같이 있는 새도로, 단새우, 성게소, 참돔 이렇게 있어요. 우니는 북해도산이었는데 상온에 좀 있었는데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방해되는 향이나 맛 일절 없이 정말 신선하고 녹진하니 달았어요. 참돔은 그냥 먹어도 간이 돼 있길래 여쭤보니까 소금 간을 미리 해둔 거라고 합니다. 숙성이 잘 돼서 부드럽지만 찰진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 참치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나카시마산 생참치 쓰시는데 세토로가 아까 등살과 뱃살이 공존하는 부위라고 했잖아요. 등살 쪽의 산미와 뱃살 쪽의 기름기의 조화가 1타 쌍피 느낌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 다시마에 간장을 섞어서 젤리화 한 건데 같이 먹으니까 감칠맛도 확 올라오고 느끼함도 없애주고 좋았어요. 여기에 우니까지 더해서 먹으면 정말 천국 갔다 온 기분입니다.
두 번째로 페어링된 사케는 감귤 향도 나면서 탄산감도 있는 칸코바이 준마이 긴조였고, 다음으로는 눈과 입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짓불구이가 나올 겁니다. 한쪽에 이렇게 굽는 곳이 따로 있어요. 셰프님이 구이 시작 전에 혹시 사진 찍을 분이 있다면 와서 찍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 완전 시선 강탈 간지 작살입니다. 지금 구울 건 금태예요. 금태 껍질을 살려서 구운 금태 구이입니다. 향이 정말 끝내줘요. 밑에 소스는 요네즈 소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쌀과 식초 그리고 루꼴라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라고 해요. 금태는 먹자마자 그 띠용 하면서 요리왕 비룡 BGM이 막 귀에 들리는 맛입니다. 너무 촉촉하고 살도 탄력있는데 완전 부드럽고 미친 맛이에요. 그런데 이 요네즈 소스가 아무래도 시큼한 맛이 있어서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이 조합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같이 계속 씹을수록 느끼함도 얘가 잡아주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금태 껍질의 바삭함도 맛에 한몫했고요. 이 옆에 있는 건 초생강인 줄 알고 안 먹으려다가 보니까 무절임처럼 달달한 장아찌 같은 거길래 같이 먹어봤는데, 달달함 그리고 개운함까지 더해지니까 더더욱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이제 되게 휘황찬란한 게 뭐가 막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핫슨인데요. 핫슨은 계절감을 살린 이날의 중심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이게 2인분 양이에요. 비주얼이 진짜 장난 없네요. 아까 짓불 구울 때도 그렇고 지금 핫슨도 그렇고 식사하면서 눈이 너무 즐겁습니다. 세 번째로 페어링할 사케는 이름이 너무 긴데 미모로스기 도쿠벤즈 준마이즈유 하스카체 이거였고, 핫슨에서 가장 먼저 먹으라고 한 건 토란이에요. 깨랑 치즈 그리고 사워크림이 들어간 소스입니다. 토란은 이 소스가 꾸덕꾸덕하고 고소한 향도 진해서 꼭 진한 크림치즈 먹는 것 같더라고요. 토란이 따뜻할 때 바로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처음에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소스 맛이 너무 강해서 바로 다음 음식에 영향을 줄 것 같더라고요. 술로 한번 헹구면 되려나? 입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오이고추로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된장이랑 성게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사실 성게소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이게 또 알고 먹으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얘는 그냥 평범한 계란구이가 아니고 계란에 간 생선살을 섞어서 찐 거예요. 그래서 좀 어묵 같은 맛도 나는데 맛이 심심해서 아까 토란 소스에 찍어 먹었어요. 꿀을 바른 고구마랑 오리 안심살도 있는데 이 오리에서는 돼지 간 같은 진한 내장 향이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이 외에 무에산 열빙어, 식감 좋은 청어알 절임, 단무지 무스가 올라간 문어 조림, 계란 식초가 올라간 방울토마토, 그리고 달달했던 붓빵조개, 마지막으로 짓불에 구운 줄무늬 전갱이, 심아아지까지 꽤 많은 음식이 들어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금태인 줄 알았어요. 심아아지는 짓불 향이 엄청나고 기름기가 많았지만 폰즈 소스의 새콤함이 느끼하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이건 오늘 또 하나의 졸맛탱 참치 막기예요. 참치랑 배따라즈께랑 쯔깨모노를 다져서 안에 밥 넣고 김에 말아주셨는데요. 이게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받으면 좀 놀랍니다. 참치로 꼬다리 쪽을 막아주셔서 더 좋았어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먹자마자 기름기가 막 휘몰아치는데 삼키기가 싫었습니다. 오늘 참치가 아주 하드캐리 했네요. 오독오독 씹히는 배따라즈께에 김도 정말 바삭하고 샤리도 과하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샤리만 한번 달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초나 염도 어느 거 튀지 않아서 마일드해요. 여기에다가 밥알이 매끈하고 쫀득해서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건 푸아그라와 꽃감 그리고 위스키 젤리가 들어간 모나카예요. 반짝반짝한 게 꼭 보석함 같습니다. 모나카는 눅눅해지면 그 매력이 하나도 안 살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겉바속촉의 전형적인 식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 크림치즈 먹는 것 같은 꾸덕꾸덕함이 있고 고소하고 달달하니 좋았습니다. 다음은 우나기 타레야끼예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접시 돌아가는 거 뭘로 한 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구라고요? 원래는 자동 회전판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자동이 없어서 수동으로 돌렸습니다. 좀 TMI였네요. 민물장어를 타레 소스를 발라서 불에 구웠어요. 양념이 장어에 아주 잘 눌러붙어 있어서 맛이 진했고 장어 살이 땡땡한 게 탄력이 너무 좋아요.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간이 짠 편인데요. 이래서 이때쯤 술과 함께 먹으라고 네 번째 사케가 나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20도의 드라이한 사케예요.
기름기 있는 장어와 함께 매칭해주셔서 조합이 아주 좋았어요. 저기 펄펄 끓고 있는 건 랍스터 육수로 만든 국물 요리입니다. 안에는 수비드한 랍스터, 키조개, 그리고 짱구떡으로 유명한 키리모찌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국물 어쩔 거야 진짜. 감칠맛 너무 좋은데요? 키리모찌 떡 때문에 전분기가 있어서 게살 수프 같은 느낌도 나는데 따뜻한 국물이 넘어갈 때쯤이면 아, 내 식도가 어딘지, 내 위장이 어디쯤인지 알 수 있어요. 랍스터는 아까 도화새우처럼 수비드를 했다고 하는데 수비드 하니까 살이 부드럽긴 하지만 살점이 너무 탄력 없이 으스러지는 뭉개져 버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식감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갑각류 수비드는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사케는 제일 감칠맛이 많이 돌고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사케였어요. 이제 찌개모노 준비되고 식사로 갈치솥밥이 나옵니다. 아, 이건 100점짜리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갈치 특성상 기름기 없이 좀 퍽퍽할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담백하면서 촉촉하니 기름진 맛도 느껴지고 밥알 역시 탱글탱글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흡사 떡국 같은 모양새인데 아까 랍스터 육수에 청란과 인하니와 면을 넣어서 주신 겁니다. 청란을 사용해서 고소함도 좋고 아까 육수 때보다 더 끓여서 그런지 정말 액기스 뽑아먹는 맛이라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저트로 수제 녹차 초콜릿과 복분자 아이스크림까지 나오면 식사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시노소라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많이 느껴져서 먹으면서도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집불 요리를 구경할 수 있다는 점도 이곳만의 매력이기도 하고 보통 식사 다 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때 뭐가 맛있었지? 라고 생각해봤을 때 한두 가지 기억나기 마련인데 이날은 금태부터 참치, 장어 등 꽤나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핫슨에 대한 인상이 크게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 가짓수는 12가지라고 분류는 해놨지만 사실 핫슨에만 해도 다양한 음식이 들어가 있어서 종류도 더 많고 양도 꽤 되는 편입니다. 배도 부르겠다, 술도 좀 마셨겠다. 오늘은 쌍부채?